지금은 따뜻한 봄이어서 밖에는 보리가 한참 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보리로 엿기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곡보리를 통에 넣고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이렇게 저어주면은 깨끗하게 잘 자란답니다. 많이 컸어요. 뿌리가 조금 크고 싹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싹이 나오면은 바로 건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내일 널어야 쓰겠구만요. 많이 길었습니다. 겉보리를 물에 담가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헹궈줍니다. 그러면 5일째 되는 날, 요즘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보리가 조금 빨리 자라요. 5일째 되면은 이만큼 싹이 조금 나오고 뿌리가 1cm 정도 길고 싹이 한 5mm 정도 됐을 때 키우는 걸 정지시켜요. 그런 다음에 냉동 저장고에 놓고 이 보리를 한번 얼려줍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길러야지 이 당분이 높아지고 엿기름이 맛있어요. 이 엿기름으로 조청도 만들고 식혜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이렇게 저장고에서 온도를 설정하고 얼려줍니다. 이렇게 얼려주면 엿기름의 단맛이 굉장히 강해진답니다. 겉보리를 싹을 피워 건조기에서 잘 말려진 보리 이제 분쇄기에서 빻습니다. 이렇게 가루로 빻으면 엿기름 완성. 이것으로 송광의뢰에서는 식혜와 조청, 고추장을 만든답니다. 화이팅!